현재 시간 오후 1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원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닥 시장에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서 저희 상황실에서도 조금 더 코스닥 쪽으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황실, 바로 코스닥 봄바람의 그 배경, 주된 요인 제약바이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바가 먼저 쏘았다라고 평가를 봤는데, 네, 지난주에 나왔던 그 정부의 발표가 어떻게 보면 신호탄 혹은 다시 한번 얘들아 제약바이오 좀 봐봐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8월 정부에서 이제 8월에 새로운 백신을 위탁 생산을 대량으로 할 거다. 네. 뭐 이런 발표를 했죠. 이제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건데 일단은 워낙 지금 뭐 언론에서 백신 수급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좀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이게 스푸트니크 5호 관련된 스푸트니크냐 뭐 아니면 뭐 다른 거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갑론을박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후보 물질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되게 뭐 지금 관심이 쏟아져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이 특히 이제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뭐 한동안은 뭐 모더나를 어디서 뭐 사실은 이거를 유통을 하느냐 가지고 또 난리였었던 것처럼 뭐 지금은 이제 모더나냐 뭐 코비박이라는 또 새로운 그 러시아 백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노바백스가 지금 원료 문제로 좀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뭐 가능한 게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유력한 후보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은 그거는 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 관련 주들이 이제 뭐 엎치락뒤치락 지금 움직이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연초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반등의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소형주 대형주들이 좀 주춤한 가운데 중소형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모습의 흐름에 좀 약간 편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4월 미국 암학회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오를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어요. 네. 그래서 실망하던 찰나에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사실 비밀협약 때문인지 어떤 업체인지 말을 안 했는데 왜 하필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한 걸까요? 일단 뭐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얘기가 많죠. 논란이 많은 거고 뭐 사실은 브라질에 썼는데 별로 아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미지는 별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안 좋죠. 근데 한 제약사가 지금 휴원스 글로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뭐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백신이 이제 스푸트니크 V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그런 모더나냐 코비박이냐 노바백스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좁혀지고 있는 게 모더나냐 코비박이냐라는 건데 이 백신의 각각의 특징점, 장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혈전증 관련돼서 문제가 된 것들 보면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으로 만든 것들이 주로 얀센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일부 혈전증 부작용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mRNA 기반으로 만든 이제 뭐 화이자랑 비슷한 기반으로 만든 거죠. 만들었고 예방 효과도 94.1%로 알려져 있어서 일단은 모더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좀 큰 것 같고요. 근데 시장에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더나가 이게 뭐 어차피 이게 우리나라에서 막 생산되고 이런 건 아직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지금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비박은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러시아의 주마코프 연구 과학 주마코프 연방과학연구소죠. 이름이 어려운데 거기서 이제 개발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예방 효과는 한 92% 임상 이상까지 이제 결과인데 임상 이상 후에 이제 그 러시아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백신입니다. 이제 아직은 이제 뭐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백신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걸로 보고 있는데 8월에 어차피 생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코비박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뭐 그 외에도 이제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고 있는 노바백스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주식시장이 보면 항상 새로운 뉴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암학회에 대해서 별로 이제 재미없어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너무 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이제 새로운 백신 후보 물질을 누가 생산할 거냐 지금 재밌는 퀴즈가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그 후보를 찾는 그런 경향이 나오고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업체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주가만 오를 텐데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요거 아닐까 요거 아닐까 미리 선제적으로 담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기대를 거게 되는 게 국내 기업들의 CMO 그 기술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근데 CMO는 네. 단순히 이제 뭐 대신 생산해주는 OEM 뭐 이렇게 비슷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되게 어려운 과정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설계도를 준다고 해서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게 근데 보통 공장을 구축하거나 장비를 이렇게 운용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이 몇 국가가 안 되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CMO를 많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시다시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거를 생산을 하고 있고 자체도 개발을 하고 있고 자체 후보물질은 두 개를 개발하고 있고요. 도바백스도 지금 같이 공동 개발하면서 결국엔 같이 뭐 CDMO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녹십자는 뭐 일단 모더나 유통은 맡았는데 그렇죠. 이게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CMO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과연 할 것이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그 조그만 업체들, 바이넥스라든지 뭐 작은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 회사들은 제가 볼 때는 물량 자체를 많이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좀 큰 회사 위주로 가지 않겠나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때 증설을 최근에 했느냐,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백신 네. CMO에 대한 기술력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만 이 1030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늘은 IT도 편성을 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주들이 오늘 강했거든요. 네. TSMC 정전 때문에 MCU 품귀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은 지난 14일이죠. 이제 5일 정도 됐는데 네. 그 대만 남부 쪽에 이제 그 정전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TSMC 웨이퍼 라인이 정전으로 좀 생산이 중단됐는데 그동안 이제 이게 보면 반도체 라인이 24시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정전이 되면 그동안 만들던 공정에 있던 것들을 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불량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타격을 좀 입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그 생산 차질을 빚은 라인 자체가 보면 다 약간 좀 저사양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가 주로 이제 차량용 MCU라는 이제 차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에 들어가는 가장 메인 칩이라고 볼 수 있는데 MCU랑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 관련된 반도체를 만드는 라인이어서요. 일단은 스마트폰이랑 자동차 완제품 쪽에 어떻게 보면 공급 차질이 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뉴스 기사화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현대차가 반도체 부족 때문에 공장이 멈추는 셧다운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뭐 설계하거나 생산한 업체들은 웃고 완성차 업체들은 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런 그 차량용 반도체 같이 저사양 반도체를 만드는 네. 회사가 별로 없죠. 많지 않아요. 예, 주로 이제 우리는 디램이나 이제 이쪽 좀 고사양 쪽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중에서 일부 업체들 비메모리 하는 뭐 오늘은 DB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그런 종목들 외에는 그다 그렇게 수혜를 받는 업체는 많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뭐 독일의 다임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부족해서 생산 라인을 중단시키고 물론 이제 현대도 아산 라인을 한 이틀 정도 중단시키면서 손실을 많이 봤는데 결국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 팔리면서 좀 비싼 차들 위주로 많이 만들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모델을 좀 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임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산 모델을 좀 조정하면서
오히려 고부가가치 모델 위주로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략을 취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거꾸로 역발상을 보면 현대차 주가가 좀 안 빠지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또 안 되겠네요.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관련 이야기도 해봤는데 더불어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투자를 더 할 것이냐, 또 우리 국내에서도 투자를 발표할 것이냐, 무려 50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역대급 투자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은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그때 지난번에 있었던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회의 때문에 나오는 건가요? 근데 원래 계획이 좀 있었고요. 일단 미국 중심 투자는 좀 미국의 영향을 받고 보조금도 준다고 하니까 어차피 미국에 투자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좀 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물꼬를 더 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다음 달에 미국 중심으로 한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 안으로는 평택 투자 얘기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EUV 장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ASML이 이제 만드는 장비를, 어떻게 보면 이제 고사양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그 라인을 하나 더 증설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평택에 P1, P2 라인이 있는데, P3 라인을 하나 더 증설을 해서, 뭐 EUV 장비를 갖다 쓰다 보니까 사실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미국의 투자랑 뭐 하반기에 미국은 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위주로 갈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뭐 평택 같은 경우는 D램을 조금 더 고사양화로 만드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뭐 50조는 충분히 투자가 되지 않겠냐 단순 계산만 봐도. 그래서 이제 관련 장비 업체들이 조금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어떤 것들이 올랐는지 오늘 또 인기 검색 탑3에 올라온 종목들 제약바이오, IT 잠시 후에 저희가 단독 점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어서 저희는 또 다른 특징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망실 HMM입니다. 운임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오르는가 봐요. 오른다, 네. 오른다, 오른다라는 뉴스만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올랐어요? 지난주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네. 네, 이거 이제 SCFI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뭐 BDI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벌크 관련된 거 그거는. 근데 이제 운임 지수를 보면 한 7%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만. 그래서 뭐 이건 운임은 딱 그렇다고 해서 뭐 매번 바뀌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뭐 계약을 주로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5월 달에 계약을 좀 주로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요. 아. 21년의 운임을 보면 20년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지금 일단은 시세는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계약들이 체결될 때는 작년보다 2배 이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운임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럼 HMM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지금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12척을 짓는데 뭐 돈을 더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HMM 자체가 뭐 산업은행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키워서 뭐 어떻게 보면 매각을 해야 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외에 이제 지금 제가 상하이 운임 지수만 말씀드렸는데 뭐 미주나 뭐 유럽이나 아시아나 뭐 여러 기타 이제 중동까지 항로들에 대한 모든 항로들의 운임이 다 올라오고 있는 상태여서 한번 나쁠 건 하나도 없죠.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운임은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조선주 이야기 다뤘을 때 이고인 사장님이 나는 개인적으로 벌크선보다는 컨테이너 선사들에 네. 더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HMM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수에즈 운하에서 선박 사고 때문에 한번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충분히 매물 소화가 이루어진 것인지 지금 구간에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수에즈 운하 문제는 뭐 이제 끝났고. 예, 뭐 정체된 것들도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20년 이제 작년 12월에 발행한 이제 시비 물량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 물량들은 이제 소화를 어느 정도 다 했지 않았나 싶고요. 네. 최근 어제 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오늘 오르는 거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물량 소화는 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1분기 실적은 워낙 다 좋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에 연속으로 좋아질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운임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마다 다 운임은 다 좋게 받겠죠. 예,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목표 주가는 지금 뭐 애널리스트 중에 가장 높게 쓰신 분이 한 3만 8천 원까지 쓰셨는데 네. 저도 뭐 3만 8천 원 이상은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한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매수 가능하며 3만 8천 원까지도 지켜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효성화학인데
증권가에서 목표가 두 배 나왔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효성태 씨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 100만 원 나왔어요 하니까 뭐 나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라고 하셨잖아요. 왜 대신증권은 또 이번에 효성화학의 이 급증을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를 두 배나 상향했을까요? 근데 이제 효성화학도 보면 PP, 뭐 폴리프로필렌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나일론 필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주로 이제 화학 소재들이죠. 페트필름 이런 것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결국엔 보면 그 롯데정밀화학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못 올랐던 화학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결국엔 실적이죠. 실적이고 결국에는 이제 기조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이제 두 배를 올린 이유 자체가 이미 목표가를 넘어서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버려놨다가 다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예, 봤는데 보니까 기존의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베트남 법인에 투자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쪽이 이제 드디어 흑자로 이제 전환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영업이익만 한 528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93% 증가가 예상이 되니까 네. 물론 2분기에도 한 이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올 연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거의 두 배 이상 올라오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럼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인 베트남 법인에서 얼만큼 더 버느냐에 따라서 뭐 이 회사의 주가는 더 탄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 효성그룹주 이익 성장이 대단해요.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화학 이들의 상승 계속 눈여겨봐도 괜찮을지 효성화학 그 목표 주가 두 배까지도 동의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아, 저도 동의는 하고요. 네. 일단 뭐 효성그룹이 뭐 경영권 분쟁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회사였죠 한동안은.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 숫자로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결국에는. 상품 가격이 당분간 올라가고 있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이제 뭐 재고를 더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들이 더 좋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뭐 지금 따라 붙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결국엔 갭은 좀 한번 메꾸지 않겠나 이 사이에 그래서 한 3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급하게 따라붙지 마시고 네. 이 보면 약간 패턴이 보이죠 주식마다 성격인데 그렇죠. 예, 약간 올랐다가 쉬었다가 올랐다가 쉬었다가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은 네. 약간 좀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눌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조금 천천히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화학 목표 주가 50만 원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샵 2034 주식콜센터로 지금 바로 접수해 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